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전체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고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지역이죠. 용천리. 옥천면의 가장 청정 지역인 용천리에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고, 용천리에 그 써니사이드 힐이라는 좀 대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써니사이드 힐 올라가는 그 초입이 좀 경사가 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가 약 한 50에서 6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입로가 최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준공된 지가 이제 한 3-4년 4년 차 돼가는데, 상태가 그냥 신축입니다. 신축. 관리를 너무 잘 하셨고 사모님께서 처음에 이제 실거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관리가 하기가 좀 힘드셔서 거의 뭐 매입하셨던 그때 이제 가격 그대로 해가지고 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좀 내놓으셨고요. 용천리에 4억대 매물 중에 이 정도 컨디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좋긴 좋네요. 확실히 주변도 너무 쾌적하고 좋고. 바로 본 매물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고요. 차량 교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제가 아까 그 50에서 60m 말씀드렸는데 그보단 진입로가 굉장히 더 짧네요. 굉장히 좋고 아스컴포장 잘 되어 있고요.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정면에 보시면 바로 이 주택입니다. 바로 좌측 꺾으시면 되고, 지금 도로 상태 포장도 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좌측에 이제 주차 박스까지 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조의 옹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너무 괜찮죠? 요런 집 어떻게 4억대인가요? 그죠? 그리고 전동식 개폐 장치까지 이렇게 돼 있고, 차량 두 대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 대는 안쪽, 한 대는 요 앞쪽에 대시면 두 대는 가능한데, 그 주차박스 안쪽으로 해서 두 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또 예쁘장하게 이렇게 징크로 해가지고, 마감까지 또 깔끔하게 좀 해놨네요. 자, 주차박스 있고, 주차하시고 우측에 요 계단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메인 마당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계단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또 이렇게 주택 뒤편에 도로 쪽으로 차량 한 두세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주차장 쪽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진입하셔가지고 요 앞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차 주차 두 대 정도 주차하시면 되고, 우측 도로 한켠에 이렇게 주차하셔도 됩니다. 손님 오시면. 주차 공간은 넉넉하다는 거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경계 따라서는 철제 펜스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뭐 디딤석이라든가 뭐 잔디 지금 상태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제 또 파도 또 심어 놓으셨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잔디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택 전면에 지금 방부목 데크가 상당히 넓게,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파라솔 느낌 나게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곱창 이제 바베큐 여기서 해서 드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대지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넓진 않은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다 수영장도 해놓고 뭐 다 해놓을 수 있어요. 충분한 공간이니까 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데크가 상당히 넓네요. 저라면 요 앞쪽에 선룸 좀 뺄 것 같습니다. 해가 지금 너무 잘 들어서 선룸 좀 빼면 더 공간이 넓어지니까 좋을 것 같네요.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죠. 잘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주변 조경까지 해가지고 둘러봤고요. 확실히 이게 일단 집 상태를 보면 성격이 나오는데, 정말 깔끔하게 관리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외관 보죠. 2층 주택이고 약간 박스형 구조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외장재인데 세라믹 사이드, 벽돌 느낌 나는 세라믹 사이드, 그 다음에 박공형 지붕에 징크로 마감이 돼 있는 부분, 현관 앞에 이렇게 이 공간, 전실 공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는 박스형 구조입니다. 박스형 구조고, 1층에는 거실과 이제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 공간이 2층에 방 3개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관리하기에는 그냥 편하실 거고, 요 방부목 데크만 주기적으로 좀
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잔디도 뭐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관리할 부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잔디 깎기기 요즘에 좋은 거 많으니까 한번 쑥 좀 이렇게 하시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포장 다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외관까지 한번 둘러보셨고, 바로 이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도 보시면 이렇게 좀 고급 단열 현관문으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전실 있습니다. 전실도 넓게 잘 빠져 있고, 정면에 신발장 보이시죠? 그 다음에 좌측에 이렇게 슬림형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약 한 4년 정도 돼요. 4년 좀 안 되는데, 관리 상태가 그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딱 들어오시면 바로 전면의 메인 공간이죠.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1층에는 방이 없습니다. 1층에는 거의 로비나 뭐 이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바닥 보시면 다 타일 마감 돼 있죠. 그리고 자, 이쪽에 TV장 쪽에도 이렇게 예쁘게 목재 소재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요. 천장에 실링팬 시공 돼 있고, 조명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눈뽕이라고 하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포인트로 다운라이트 3인치로 해가지고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도어도 이렇게 마당 쪽으로 해가지고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창호도 좀 그냥 좀 브랜드 수입 자재 같아요. 이쪽에 식탁 자리, 그 다음에 주방도 공간 보면 딱 봐도 그냥 유럽 스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상판 보면 다 멀바우입니다. 멀바우. 예, 다 멀바우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좀 신경 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자 집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업자들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저기 매매하진 않거든요. 예, 그 일반 업자들이 지은 집 같지가 않습니다. 맨 최초에도 실 거주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돈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자재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하신 것 같아요. 우측에 세탁실 겸 이제 다용도실이죠. 여기 빨래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예, 뭐 당연히 있을 만한 공간 이렇게 다 있습니다. 1층은 일단 거실과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고, 아, 이쪽에 욕실 안 보여드렸네. 욕실도 있어요. 샤워실하고 욕실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 이제 벽면하고 천장이 루바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모습 돼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과 주방 오픈형으로 돼 있고, 욕실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1층에 굳이 뭐 방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사실 거실에 주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구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서양식 구조죠. 서양 주택들이 1층에 별로 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예, 그래서 2층을 거의 주거 공간, 1층은 이렇게 거실과 어떤 손님을 초대해서 파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보시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그 계단 폭이 아니고 약 한 1.23배 정도는 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자재 역시 다 멀바우 자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진짜 넓네요, 계단이. 정면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반은 건식 반은 습식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 또 이렇게 수납장도 짜 놓으셨고, 1층 욕실하고 거의 뭐 사이즈는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기가 첫 번째 방 붙박이장 다 되어 있고, 예, 보십시오. 일조량 굉장히 풍부하고, 조망권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바로 옆에 야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약간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복도식으로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도 역시 사이즈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브랜드 시공하셨는데 붙박이장, 리바트네요. 리바트 브랜드로 붙박이장까지 시공되어 있고, 역시 이 방도 일조량 풍부하고요. 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에어컨 이런 건 다 시공이 다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방, 세 번째 방은 아담합니다.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데, 요 방은 뭐 붙박이장 제거하고 이렇게 뭐 방으로 쓸 수도 있지만, 현재는 드레스룸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드레스룸이나 뭐 서재, 컴퓨터방
이런 용도로 쓰기 적당한 사이즈의 방입니다. 붙박이장 제거하면 자녀들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뭐 작진 않아요. 예,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 3개가 2층에 모두 이렇게 몰려 있고요. 욕실 하나 있고 복도 공간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실거주하기 좋은 그런 설계로 이렇게 좀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옥천면 용천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매물이었고요. 요즘 이제 조금 날이 풀리고 이제 초가을 날씨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해서 좀 쌀쌀합니다. 뭐 이제 당연히 오후에는 좀 아직 덥고요. 그래서 손님분들이 조금씩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경험상 이제 추석 지나면 갑자기 좀 몰립니다, 손님들이. 그래서 그 시기보다는 조금 일찍 좀 움직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알아보실 거면. 그래서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뭐 겸사겸사 바람도 좀 쐴 겸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집도 좀 답사도 좀 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은 뭐 가성비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꿈꿨던 분들한테 처음 도전하기에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사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고, 그럼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